이제 노후 자금은 걱정 없다고 보면 돼요. 이미 집이 두 채 정도는 갖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그분들은 이제 건강에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신점으로 보는 네. 2021년 신축년에 좀 대박나는 띠 한 탑3, 3팀 정도 뽑아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대박나는 띠는 뱀띠, 소띠, 닭띠입니다. 일단은 뱀띠를 뽑아주신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뱀띠는 올해 비록 삼재이긴 하나 복삼재예요. 제 사업이나 제 일을 이제 했을 때는 좀 대박나는 이제 그런 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제 대박나는 띠를 뽑은 거예요. 그럼 뱀띠 분들은 좀 사업운 쪽으로 좀 많이 좋아 보이시는 건가요? 네, 올해 2021년에 뱀띠, 닭띠, 소띠들이 사업으로는 대박나는 띠예요. 아, 근데 딱 영어로 보셨을 때 일단 뱀띠를 뽑아주셨는데 뱀띠면 이제 21살 그리고 33살, 네. 45, 57, 네. 9 이렇게 있는데 네. 이 나이 중에서 몇 살이 제일 좀 좋아 보이시는지? 일단은 이제 21살 젊은 나이인데도 사업을 하면은 이제 막다른 길이 없이 그냥 네, 쭉 가신다는 이제. 그럼 33살 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33살 분들은 이제 사업 확장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자리가 잡힌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면 확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들 가세요. 아, 그다음에 이제 45이면 이제 되게 중요한 나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사업 확장. 사업 확장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그분들도 하면 이제 사업 확장을 하면 엄청 좋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45 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네. 사업을 확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봐도? 네, 괜찮아요. 아, 괜찮다. 네, 올해에는. 그 다음 이제 57살 되시는 우리 뱀띠분들인데 네. 57살 뱀띠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이제 노후 자금은 걱정 없다고 보면 돼요. 이미 와. 집이 두 채 정도는 갖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아. 그런 분들은. 아. 대박나는 띠에서 보면은. 대박나는 띠. 네. 아, 좋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69세 되시는 우리 뱀띠분들. 그분들은 이제 건강에만 신경 쓰시면 돼요. 건강에만 네. 신경 쓰면 된다. 네. 아, 나머지는 뭐 금전적이나 그런 건 되게 여유롭기 때문에 이미 이제 올해도 운때가 좋으니까 금전적으로는 아무 탈 없이 그냥 건강에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선생님 또 다른 띠로 우리 소띠분들을 뽑아주셨어요. 네. 소띠도 같은 삼재인데 네. 소띠분들을 좀 뽑아주신 이유가 일단 어떤 이유에서 뽑아주신 일단 일복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사업이 됐든 무슨 직장이 됐든 기회는 많이 들어와요. 금전 쪽으로 됐든 이제 귀인 쪽으로 됐든 네. 그럼 자세하게 봤을 때 일단 25 되시는 우리 소띠분들 네. 그분들은 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아, 그분들은 이제 길의 진로가 있다면은 이제 물론 대학을 가도 상관없지만은 굳이 대학을 안 가도 사회생활에 그냥 바로 이제 대학 졸업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산다는 이제 운대라고 보면 돼요. 아, 그다음 이제 37 되시는 소띠분들 이분들은 좀 어떻게 운세가 보이시는지? 이분들은 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올해가. 그러면 그 귀인을 좀 찾는다면은 좀 같이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동업을 네, 동업을 해도 괜찮고 어떤 사업을 해도 다 무난하게 다 좋아요. 올해에는. 그 다음 이제 49 되시는 소띠분들 이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이분들은 이제 자식복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61세 되시는 우리 소띠분들 이분들은 좀 운세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이분들도 똑같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45세나 뭐 50세나 똑같이 소띠들은 자식복이 있다고 보면 돼요. 올해에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닭띠분들 뽑아주셨어요. 네. 우리 닭띠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뽑아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닭띠분들은 올해 뭔가 취업을 한다고 보면은 거기다가 이력서라든지 이런 거 넣으면은 올해에는 좀 잘 이제 합격도 잘 되고 취업운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록 복삼재이긴 하나 이제 대박나는 띠에서 이제 닭띠를 제가 뽑았어요. 그다음 닭띠분들은 이제 29살 닭띠분들인데 네. 29 되시는 닭띠분들 어떤 부분이 좀 좋아 보이시는지?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만약에 자격증에 딴다고 하면은 올해 합격할 이제 운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제 띠라서 제가 이제 뽑았어요. 네. 그다음 이제 41살 되신 닭띠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공무원 쪽으로도 많이 이제 공무원 쪽으로도 본다면은 좀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닭띠들이 좋아요 올해는. 53살 닭띠랑 65 닭띠 이분들은 좀 제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이분들은 겸해서 다른 수익만 사업도 하셔도 돼요. 부업으로 네. 사업을 해도 괜찮다. 네. 올해. 마지막으로 이분들한테 축하한다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태어나실 때 사람들이 다 시간에 맞게 태어나진 않지만은 정말 좋은 해에 태어나셔서 정말 좀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